네, 안녕하세요. 강릉에서 탈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동아라 대표의 김윤경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지금 제가 목소리가 많이 좀 안 나는 상태가 한 8일 동안 계속 아리마당에서 과도감 연극을 해서 살짝 물이 와서 목소리가 또 잘 안 나옵니다. 네, 양해 부탁드리고요. 지금 들으신 곡은요,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요, 울다리 사물로를 주제로 해서요, 길가랑 칠체라는 곡을 지금 앞에 보시는 UFO가 생기고 수도꼬가 생긴 악기로 연주해 봤습니다. 네. 혹시 이 악기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? 네, 처음 보시죠? 네, 이 악기는 핸드럼 또는 핸드팬이라고 하는데요. 스위스에서 2003년도에 만든 악기예요. 그래서 되게 이렇게 몽환적인 소리가 많이 나서요. 주로 이제 명상이나 요가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악기입니다. 그리고 요즘은 재즈나 국악에서도 많이 연주되는 악기예요. 네. 혹시 이 지금 소독고 같이 생긴 악기가 가격이 얼마 정도일까요? 200만 원이요? 아, 네. 거의 근접했습니다. 네. 하나에 한 250만 원 정도 합니다. 네. 우리나라에서는 보급하기가 좀 힘들어서요. 매번 악기를 주문하게 되면 스위스나 독일에서 이제 주문을 하는데요. 받는데 한 1년 6개월? 네. 그만큼 수요량이 많아서요. 직접적으로 화물로 받는 데는 한 2년 정도 걸립니다. 네. 악기를 주문하고. 근데 최근 2, 3년 전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 핸드펜을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. 한 세 분 정도 하여 주문을 하게 되면은 1년 6개월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의 물건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 곡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물놀이를 기초로 해서 만든 곡이라서요. 저희는 이제 국악을 연주하는 팀도 있고 뒤에 보시면 밴드식으로 이제 공연하시는 선생님들도 여러 있습니다. 주로 연주는 이제 강릉을 주제로 해서 연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두 번째 곡은요, 이제 보시면은 이제 태평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시는데 메나리라는 곡입니다. 메나리는요, 강원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 노동요로 많이 불렀던 곡이에요. 그 노동요로 불렀던 곡을 태평서로 연주를 할 거고요. 주로 이 태평서에서 오늘 연주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반도관 연극에서 태평서를 연주해 주시는 태평서 주자이십니다. 하여 반도관 연극에서 연주되고 있는 메나리 가락을 한번 협연하여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공연 메나리입니다.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.